아니. 그럼 우리 얼마나 먹을까? 일단 갈매기로 2인분 먼저 시키고 시원한 묵사발. 완전 좋아요. 시원한 묵사발. 시원한 묵사발. 그렇게 할까 일단. 사장님. 사장님. 저희 갈매기살 2인분이랑 묵사발 하나 주세요. 선배님 테슬라 드셔보셨어요? 테슬라? 테슬라? 네. 테슬라. 술도 드려? 테슬라! 테슬라 드세요. 테슬라 드려? 네. 테슬라 모른대요. 알아. 어머니 아시죠? 응. 참이슬 테라. 참이슬 테라. 참이슬 테라. 테슬라. 테슬라. 참이슬이니까. 테슬라. 나는 얘가 왜 차를 마시려고 하겠어. 근데 왜 테슬라야? 네. 궁합이 좋아? 궁합이 좋아요. 깔끔해요. 그거 제일 신나, 신나. 찍어볼까? 아, 이렇게 찍어야겠다. 짠! 맛있어. 맛있어. 맛있죠? 안 나, 안 나. 안 나죠? 딱 좋죠? 이렇게 먹다 가는 거구나? 이렇게 먹다 가는 거예요. 맛있다. 선배님, 그럼 다이어트 같은 건 안 하세요? 다이어트? 하지. 나는 그래서 먹으면 찌잖아. 또 안 먹으면 빠지잖아. 막 먹고 싶은데 막 먹어. 그러다가 어느 날 돌이켜 봤는데 옷이 안 먹기 시작해. 그때 갑자기 오늘 하루 안 먹어야겠다. 하루 정도 안 먹는 거야. 그리고 뭔가 나 인스턴트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아, 인스턴트가 짱이죠. 네, 어른들이 몸에 나쁘다는 것들을 다 좋아해. 그래서 다 먹고 어느 날 갑자기 또 아, 나 너무 내 몸을 학대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갑자기 당근 같은 걸 이렇게 먹어. 저는 체중계를. 맞고. 저는 체중계를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재는 것 같아요. 진짜? 네, 하루에 한 번씩 재요. 역시. 나는 체중계를 늘 외면해. 내가 체중계를 심지어 안 샀어. 안 사고 안 쓰고 있다가 아니야 그래도 체중을 재긴 재야 해 이러면서 샀지. 그러고 나서 안 재지. 재고 싶지 않아. 그냥 너무 알거든. 아,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계란찜이 이거구만. 예쁘다. 진짜 예쁘다. 등산했을 때보다 지금 4kg 더. 3kg. 진짜? 저 지금 필라테스 하는데 필라테스 하는 것도 죽지 않으려고. 이게 저희는 특히나 항상 긴장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완전 뚝 떨어진 거예요, 1년 사이에. 그래가지고 운동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너 진짜 멋있다. 살려고. 나 진짜 존경의 눈빛 보이냐? 나도 운동을 끊어놨는데 나 약간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 있잖아. 갖다 바치는 스타일. 안 돼. 내가 필라테스도 갖다 바쳤지, PT도 했지, EMS 이렇게 붙이고 하는 거. 네, 그것도 했지, 수영도 한번 끊었었지. 되게 다양하게 하셨네요. 늘 내 친구들한테 그러거든. 내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 건 강다솜 하나다. 그 누구도 나를 뭐라고 하지 않는데 나만 나를 피곤하게 한다. 요즘 신혼생활은 어떠세요, 선배님? 좋죠? 좋아. 야, 방금 약간 멀어졌어, 선배. 아, 왜? 왜? 야, 너 내가 행복하기 싫어? 너무 부러워서 그렇죠. 아니야. 너는 신혼생활에 대한 이런 로망 같은 거 있어? 아, 당연하죠. 어떤 거 있어? 주말에, 전 집순이거든요. 주말에 침대 소파에, 침대나 소파에 둘 다 늘어지게 누워가지고 TV 보고. 아니면 밤에 그냥 불 꺼놓고 와인 한 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조명 이런 거 중요하잖아. 조명도 중요하고 인테리어가 되게 중요하잖아. 진짜 진짜 조명이 주는 효과가 그쵸. 완전 달라. 거기에 딱 와인이나 맥주 한 잔씩 하면 딱 좋은데. 그놈의 와인 맥주. 너 그 침대 옆에 스탠드 있어? 네. 아니 없어요. 야, 왜 없어? 그거 진짜 좋은데. 조명은 내가 그렇게 비쌀 수 안 하고 그리고 그거 하나로 많이 받으니까 다음에 조명 보러 온다. 좋아요. 진짜? 진짜 좋아요.
근데 나도 잘 몰라. 근데 예쁜 거. 어, 저는 무조건 어. 가격 상관없어요. 예쁘기만 하면 돼. 예쁜 걸로 골랐어요. 우리 집에 있는 조명을 내가 보여줄게. 거기서. 어, 좋아요. 있으면.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그럼 영훈아, 너 더 먹을 수 있어? 당연하죠, 선배님. 그럼 우리 갈매기살 이미 먹었으니까 삼겹살 먹었다. 삼겹살 콜. 사장님을 불러. 응. 사장님. 저희 삼겹살 2인분으로 주세요.